한국민 속초는 언제 어느 때 방문하여도 활기차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여러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혹시 집에만 계신가요? 노노노노. 자, 신발을 신으시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저와 함께 한국민속촌으로 가볼까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에고, 표를 사야지. 표를 사서 들어가야지. 자, 지금 민속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민속촌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시원하고 둘러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온기도 보이고 청사초롱도 보이고 저기 보이는 것이 한국민속촌 지도입니다. 한국민속촌은 1974년 10월에 야외 민속관으로 조성된 국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 크기는 약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 되고요. 조선시대의 각종 가옥 양식과 다양한 생활 도구들을 각 지방에서 선별하여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체험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 150년 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가 어울릴 수 있는 민속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와닿는 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마을 입구에 있는 민속 신학몰입니다. 네, 지금 가는 도중에 오른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그리고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왼편에는 의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차를 파는 카페 그리고 한국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통 마을이 아니라 상가로 구성된 곳입니다. 와, 멀리서 민속 신학몰이 있는 마을 입구가 보이시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청사초롱도 흔들리고 있어요. 네, 아기가 비누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죠? 네, 평화로운 곳이고 푸근한 곳입니다. 자, 이제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을 입구에 이렇게 민속 신학물들을 세웠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선왕당 그리고 돌무더기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큰 돌 두 개 서 있는 것은 선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이유는 잡귀신을 봐가지고 천년병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네, 지금 선왕당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 저기 볏짚으로 만든 왼쪽 끝과 오른쪽 있는데, 왼쪽은 여성을 상징하고요, 오른쪽은 남자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무사히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죠? 네, 그리고 채용 장군도 모셔져 있고요.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이곳에서 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다시 돌무더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돌무더기 나와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소원지가 하얀 종이인데 우리의 소원을 써서 돌무더기에 묶어두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도 소원을 빌어보세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이것은 선물인데 마을을 지켜주고 길을 가는 나그네를 수호하는 수호신 역할도 합니다. 네, 이 선돌은 남성적인 것과 다산을 상징하는데 고인돌과 더불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의 하나입니다. 선돌 앞에 놓여진 것은 제단인데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하여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이 한복 체험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는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 대여비는 10,000원이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죠? 네, 우리 한복을 입고 민속촌을 걸어다닌다면 아, 내가 오늘은 조선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배가 고프니 한국관에서 점심을 먹고 다녀야 되겠어요. 오늘 한국민속촌에 오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오늘 민속촌 소개와 민속신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우리 점심 먹고 다시 마을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녕!